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박영선 의원님, 제 이번 시간에 지금 더 큰 일을 또 준비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 다니시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박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김영배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 특히 정치권에서 뭐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동안 통성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것은 제기한다는 것 그 자체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쭉 이렇게 지켜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시대와 또는 역사와 함께 그리고 어떤 힘의 논리에 굴하지 않고 정치에서의 큰 원칙을 지켜오시려고 했다는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평가할 그런 대목이 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나쁜 판결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나쁜 판결이 다시 또 행해지도록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오늘 토론회를 긴급 토론회를 만든 한마디는 이유입니다.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 당연히 이런 나쁜 판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서로를 앞두고 굉장히 이런 자리를 급히 만들기가 어려운데 긴급자를 붙인 것도 제가 원장 들어서고 처음이고 제가 좌장을 한 것도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와주신 분들도 그렇고 또 오늘 사실 토론과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는 우리 변호사님 교수님들이 이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주신 것만으로 저는 사실은 60%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발제문과 토론문을 이미 충실히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을 요약해서 듣는 것만으로 오늘은 이 시점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공론으로 제기한다 라는 것의 의미가 가장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정치가 법에 또는 법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 왈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유신 독재나 또는 뭐 이승만 독재, 유신 독재, 전두환 노태우 독재,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얘기까지 음지에서 힘으로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법원에 손을 뒤틀고 하는 이런 개입이 문제인 것이지 공공연하게 열린 장소에서 논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또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의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은 적대적이지가 않습니다. 법 자체가 삼신제 또 헌법소원 또 재심 이런 것들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은 정의, 상식, 논리, 삼위일체의 기초한 결정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참석하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간이 청피는 마치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 2심 재판부를 향해서 또는 이제 이 상황에서 다시 국민 앞에 엄중한 판결을 이제 다듬어야 할 대법원을 향해서 직접 마주 앉고 앉아 대화하시는 정도의 무게와 사명감으로 저는 이미 그런 준비를 해주셨다고 보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우리 모두가 이 사회의 지식층이 그러한 생각을 해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법원이 오늘 행해지는 여러 가지 논리와 비판에 대해서 권위주의를 방패 삼아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와 논리로 답함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법의 권위를 세워가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